큰 북을 치고 있는 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함께 가서 부처님을 배우지니라. 큰 북을 외치죠. 다 모여라. 일체 네 거리에서 모두 응당의 법의 방울을 올리고 처자근속으로 함께하여 함께 가서 열애를 펼지어다. 싹 다 부처님 막하다 부처님이다 이거죠. 공양거리 마련하기를 분부하다. 온갖 모든 성각을 마땅히 청정하게 하고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강 도량 청정 무하에 마땅히 청정하게 하고. 그런 데 대해서 법문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또 밥 먹는 데다가 들어봐라 함경 좋다라면 그건 누가 듣겠냐고. 싹 청소하고 죽비치고 좀 마음이라도 이제 까다듬 시흥이라도 내야 이제 함경에 들어가죠. 훌륭한 깃대를 널리 세워서 만이로 장엄할지어다. 이제 운동의 기분 내야 이제 만국기도 달고 해야 된다 이거죠. 법의 희장에 온갖 건물을 나열하고 풍악을 울리고 구름을 펴서 구름처럼 촥 펼치고 잘 꿈에 허공에 두고 곳곳에 충만하게 할지어다. 도로를 모두 깨끗하게 음정하게 하고 미묘한 음옥을 널리 비내리며 한복 착 갈아입고 너희는 법의 수레를 몰아서 나와 같이 부처님을 배울지니라. 세차하고 똥차 몰고 가지 말고 원했겠다 해놨잖아요. 각각 자신의 힘을 따라. 그건 참 중요하죠. 각각 수자력이라. 개미는 개미만큼 코끼리는 코끼리만큼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붉은 놈이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흰꽃이 되겠나. 그 붉은 대로 봐주는 것이 우리 그 안목이죠. 장안가리를 널리 솟대. 장안가리를 널리 솟대. 모든 구름을 펴듯이 해서 온 허공에 두루하게 하라. 한기불꽃과 연꽃일상과 반달 같은 법의 영락과 무수한 미묘한 옷을 너희들은 다 응당 솟을지니라. 수미상과 향수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향기로운 거, 향수에 가장 묘한 마니바퀴와 청정한 전단을 다 응당 쏟아서 허공에 채울지니라. 예. 진심으로 진심을 일으킨 자만이 그리 일생을 다 연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이렇게 환경을 보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을 여기에 걸었지 않습니까? 삭발하고 가사 있고 일생을 걸어버렸잖아요. 일생을.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시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것도 그냥 한 시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그냥 일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일생이 다 이렇게 같이 앉아 있잖아요. 한 사람 일생. 예. 온갖 법의 꽃 영락으로 장엄하니 청정하여 때가 없으며 만의의 등으로 다 허공에 머물게 하라.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를 권하다. 온갖 것을 가지고 부처님을 향하되 적당하게 한두 개 쪼맨 봉투 차리는 게 아니고 싹 다 이걸 뭐라 하죠? 하반탁출, 예? 개구현담. 속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입을 벌리고 썰개까지 다 빼주는 게 개구현담이라 하죠. 마음의 큰 기쁨을 내며 처자와 처자들과 근속들과 함께 가서 세존을 보일지니라. 얍삽하게 지 혼자 가지 말고 인연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가야 된다. 왜 인연 있는 사람들 데려갑니까? 그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그런데 뭐 이렇게 보면 뭐 천생연분을 아니고 뭐라 하죠? 평생 원수이라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때 희견 선의 왕이 3만 7천의 부인과 처녀들과 함께하였으니 복길상이 어떠며 500 왕자 함께하였으니 대위강이 어떠며 6만 대신과 함께하였으니 해력이 어떠미었다. 이러한 777억 100천억 나유타 주 대중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염광명 큰성에서 나올 적에 왕의 힘으로 모든 대중이 허공을 타고 가되 모든 공양거리가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부처님 발에 이마로 예배하고 물러가 한곁에 앉았다. 제정신 차렸다 이거죠. 다시 묘화성 선화당 천왕이 있어 10억 나유타 근속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다시 구경대성 정광용왕이 있어 25억 근속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다시 금강성 당성 맹근 야차왕에서 77억 근속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무구성 희경 건달바왕에서 97억 근속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다시 묘륜석 정사유 정색사유 아주 유리할 것이 그저 몸이 투명하고 생각이 깨끗한가 봐요. 아수라왕에 있어서 58억
접근 속으로 더불어 함께하여 다시 묘장음성 심력행 가르러 왕이서 99천 근속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다시 유익쾌락성 건강 덕 긴나라 왕이서 18억 근속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다시 건강당성 보칭 마우라가 왕이 있어서 3억 100천 나유타 근속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다시 정묘 장음성 최성봉 왕이서 18억 근속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이러한 100만억 나유타 근성 가운데 있는 모든 왕과 아울러 그 근속들이 모두 함께 일체 공덕 수미성은 여래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가 한 곁에 앉았다. 부처님 설법 경을 설하시다. 시피 시피 여래가위역 조복제 중생고로 의중의 도랑해 중의 설보지밀제 삼세불자제법 수다라 하시니 세계 미진수 수다라로 이 근속이라 소 중생심하야 신령해기 개하신대 그때 저 여래께서 모든 중생들을 접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고로 대중들이 모인 도랑에서 일체 삼세불의 자제법을 두루 모은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예. 부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수다라 수다라라 하죠. 세계의 부처님의 말씀을 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행설 수설이라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시방으로 가득하게 설하신 것이고 수설이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설했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 끝없이 설법하신다고. 근데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요새 말 뭐 아무대로 말하는 사람들 행설 수설이라 하죠. 부처님께서 야단법석에서 늘 행설수설하셨죠. 세계의 미진수 행설수설을 다른 말로 이제 종행무진이라 하죠. 뭐 종행무진으로 설법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다라 세계의 미진수 수다라로 근속을 삼아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때 대위광 보살이 이 법을 듣고는 즉시에 언제? 즉시에 아 이거 즉시에 이거 즉시 해버리고 강의 마쳐야 되는데 즉시에 일체 공덕 수미성은 부처님이 지난 세상에 모으신 법회 광명을 얻어서니 이른바 일체 법치의 법등 평등 삼민 지혜 광명과 일체 법이 다 최초 버리신 가운데 들어 머무는 지혜 광명과 시방법계의 넓은 광명창고에 청정한 눈의 지혜 광명과 일체 불법의 큰 원력의 바다를 관찰하는 지혜 광명과 끝없는 공덕의 바다에 청정한 행에 들어가는 지혜 광명과 몰가지는 큰 힘의 빠른 창고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 광명과 법계 가운데 한량없이 변화하는 힘으로 벗어나는 바퀴 광명, 바퀴의 지혜 광명과 한량없는 공덕이 원만한 바다에 반드시 들어가는 지혜 광명과 일체 부처님이 결정한 지혜로 장엄하고 성취한 바다를 요다를 하여 아는 지혜 광명과 법계의 한량없는 부처님이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나는 신통한 바다를 요달하여 아는 지혜 광명과 일체 부처님의 힘과 두려운 바가 없는 법을 요달하여 아는 지혜 광명을 얻었다. 대위광 보살이 광명을 얻고 개성을 설하다. 이 시에 대위광 보살이 등 여시 무량지 광명이에 성불위력하고 이설 송은호대 저때 대위광 보살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지혜 광명을 얻고 나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개성으로 말하였다. 내가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듣고 지혜 광명을 얻었노라. 이것이 세존께서 지난 옛적에 행하신 일을 보노다. 온갖 곳에 태어나시고 명호와 몸이 차별하고 더불어 부처님을 공경하옵신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다 보았도다. 지난 옛적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모두를 다 받들어 섬기고 받들어 섬겨야 참회를 합니다. 한량없는 겁 또한 수행하사 모든 세계 바다를 엄정하여 내 자신의 몸을 버려서 보시야 돼. 넓고 커서 끝이 없고 가장 훌륭한 행을 닦아서 모든 세계 바다를 엄정하였네. 귀, 코, 머리, 손, 발, 온몸과 마음으로서 모든 궁전을 그것을 시사하여 한량이 있음이 없이 하시어 모든 세계 바다를 장엄해 깨끗이 하셨다. 영이 낱낱 세계에서 억겁 동안에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억겁 동안에 한두 번 한생 두생도 아니고 억겁 동안에 불가사의로 보리의 행을 닦아 익히시어
모든 세계 바다를 장엄해 깨끗이 하였다. 우리 뭐 한생만 조금 뭐 몇 년만 그래 해도 노벨상 주고 야단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 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보현상은. 보현의 큰 원력으로 온갖 부처님 바다 가운데 한량없는 행을 수행하사 모든 세계 바다를 엄정하였네. 마치 햇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다시 해를 보듯이 내가 부처님의 지혜 강명으로 부처님이 행하신 도를 보도다. 그러니까 대위강 태자의 공덕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까지 지구상에서 노벨상 제정된 이후로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요 한 따까리도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마치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물에 빠지지 않는 물방개 같은 거라. 물방개, 물방개 물에 빠지 안 죽거든요. 물로 부르르 뛰댕기잖아. 그 두꺼운 것이. 내가 부처님 세계 바다의 청정한 광명을 보니 고요한 보류를 정득하사 법계에 다 두루가도다. 내가 앞으로 세종과 같이 모든 세계 바다를 널리 염정하여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보리행을 닦으리다. 이런 데 사실 엄숙하게 읽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세종과 같이 모든 세계 바다를 널리 염정하여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보리행을 닦으리다. 이렇게 이제 사기성 있게 그래 읽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불자들이여, 때에 대위강 보살이 일체 수미 공덕산 수미 성 일체 공덕산 수미 성원 부처님을 배웠고 받들어 섬기고 바빠 죽겠는데 부처님 이름은 왜 이렇게 기노? 공양한 연고로 여러의 처소에서 마음에 깨닫고 깨달음을 얻고. 공양한 연고로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부처님 처소에서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일체 세간을 위하여 여러께서 옛날에 행하셨던 방편을 나타내 보이고 옛적의 보살행 방편을 나타내 보이며 일체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를 나타내 보이며 일체 법계에 두루 들어가는 청정한 지혜를 나타내 보이며 일체 도량 가운데서 성불하는 자제력을 나타내 보이며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고 차별 없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며 널리 나타나는 열의 몸을 나타내 보이며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며 한량없이 청정한 불국토를 장엄함을 나타내 보이며 보현보살이 소유한 행원을 나타내 보여서 저 수미산 미진수의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여 불찰 미진수의 중생으로 하여금 열의 청정한 국토를 성취하게 하였느니라. 이 시에 일체 공덕산 수미성운 부리위 대위강 보살하사 이슬송은하사대. 그때 일체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께서 대위강 보살을 위하여 개송을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대위강이여, 복덕의 창고로 명칭이 넓으니 중생에게 들에게 이익하기 이익을 주기 위한 연고로 보리도에 나아가도다. 너희가 지혜 강명을 얻어서 너희 그대가 지혜 강명을 얻어서 법계에 다 충만하니 복과 지혜가 모두 강대해서 깊은 지혜 받아 꼬거들이라. 한 세계에서 수행하기를 세계 티끌 같은 급을 지내시니 너희가 나를 보듯 이와 같은 지혜를 꼭 얻으리라. 모든 하열한 수행자는 이러한 방편을 알 수 없으니 큰 정진의 힘을 얻어야만 세계 바다를 능히 엄정하다. 그 제일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신심이 있어야만이 이제 그 존경을 하게 되고 존경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회를 하죠. 낱낱 미진 속에서 한량 없는 곳 동안 수행해야만 그런 사람이 능히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도다. 낱낱 중생을 위해서 급바다를 지나면서 윤회하되 그 마음은 그러니까 전체 중생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세월 두 세월 다 보낸다 이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지치지 않는다 이거죠. 이 마음은 필요하거나 깨어리지 않아야 마땅히 세상의 도사를 이루리라. 그래야 제대로 된 인도자가 될 것이라. 낱낱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미래가 다할 때까지 하되 마음에는 잠깐도 필요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야 하며 마땅히 위없는 도를 이루리라. 우리 상자가 하도 연등을 만들다 만들다 지 혼자 만들기 힘들게 부처님은 말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잠깐도 필요하거나 시대함이 없어요.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마땅히 함께 너의 원을 만족히 하리니 모든 부처님의 모임 가운데 너의 몸이 그곳에 안주하도다. 일체 모든 열에께서 서원이 끝이 없으시니 큰 지혜를 통달한 이는 능히 이 방편을 얻으리라. 큰 지혜를 통달하면 자비로운 사람만이 방편이 생기죠. 무자비한 사람은 방편이 없고 남 그저 죽일 생각만 해요. 장깨만 보래요. 대위강이 나에게 공양할 때 그러므로 큰 위력을 얻어서 미진수 중생들을 성숙케 하여 보리에 향하게 하네. 온갖 보현의 형을 닦는 큰 명칭 있는 보살이 부처님의 세계 바다를 장엄해서 법계에 늘리도록 하도다.
전부 조용하신 거 보니까 이제 끝날 때만 기다리시는 것 같다. 여러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저 대장급 가운데에 과거를 장급이라 하고 현재를 현급이라 하고 미래를 성수급이라고 하죠. 가운데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소급이 있으니 사람의 수명은 이 소급인데, 모든 불자들이여, 저 일체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께서는 수명이 50억 세이니라. 그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부처님이 있어 출연하신 이름이 바라밀선안장엄왕이시니라. 저 역시 많이 꽃가지 바퀴 큰 숲속에서 정각을 이루셨나니라. 그때 대위광 동자는 그 여래께서 등정각을 이루어 신통을 나타내심을 보고 연불삼매를 얻으니 이름이 무변해장문이며, 곧 다라리를 얻었으니 이름이 대지력법연이며, 곧 대자비를 얻었으니 이름이 보수중생조복토탈이며, 곧 대비를 얻었으니 이름이 변부일체경계운이며, 곧 대희를 얻었으니 이름이 일체 불공덕해 위력장이며, 곧 대사를 얻었으니 법성 허공 평등 청정이며, 곧 반야바라밀을 얻었으니 이름이 자성이구 법계 청정신이며, 곧 신통을 얻었으니 이름이 무예강 보수연이며, 곧 변제를 얻었으니 이름이 선입 이구연이며, 곧 지혜 강명을 얻었으니 이름이 일체 불법 청정장이라. 이와 같은 십천법문을 모두 통달하였느니라. 이시에 대위강 동자가 성불위력하고 위제 근소가야 이슬송은호대. 그때 대위강 동자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모든 근속을 위하여 개성을 설하였다. 불가사의한 억과 동안에 세상을 인도하는 밝은 스승 만나기 어려운데,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 인연이라 하죠. 이 국토 중생들 좋은 이익 많아서 제금 제2 부처님을 배웠게 되었네. 부처님의 몸이 큰 강명을 널리 놓으니 색상이 그지없고 지극히 청정하여 구름처럼 모든 국토에 충만하여 곳곳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도다. 처처의 측량의 불공덕이로다. 강명이 비치는 곳 다 하니하며 중생들의 고통을 다 소멸하네. 각각 공경하고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시니 이것이 열애의 자제하신 작용이네. 부사에게 변하는 구름을 내고 한량없는 세계에 강명그름을 그물을 놓으사 시방국대에 다 충만하시니 이것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나타내었네. 낱낱 아주 작은 그 털구멍에서 큰 강명그름을 나타내사 허공에 두루 큰 음성을 내고 모든 어두운 곳을 다 비추사 지옥의 온갖 고통을 다 소멸하도다. 열의 미묘한 음성 시방에 들어와서 온갖 말씀 다 갖추어 내시되 모든 중생들의 숙세의 성근력을 따르시니 이것은 대사의 신통 변화의 작용일세. 한량없고 끝이 없는 대중바다에 부처님께서 그 가운데 다 출연하사 널리 다함없는 묘법륜을 굴리사 일체 모든 중생을 조복하시니 부처님의 신통력 끝이 없어서 온갖 세계에 다 출연하시니 선서에 이러한 지혜 걸림이 없어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정각을 이루었네. 너희들은 응당 대중들에게 이제 기이하기를 그런다. 한의심을 내어서 좋아 뛰고 즐거워하며 존중하여라. 지금 뭐 좋아 뛰고 우리 존중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고 빨리 끝내자고 지금 이래 돼가 있으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거기에 나아가리니 만약 열애를 보면은 모든 고통을 소멸하리라 발심하고 해양에서 보리에 나아가고 일체 모든 중생을 자비로 생각해서 보현의 강대한 원에 더 머물면 다 머물면 마땅히 법왕처럼 자제를 얻으리라. 제 불자야, 대위강 동자가 설 차송시에 이 불신력으로 기성이 무예하야 일체 세계가 계실등문하고 무량 중생이 발보리심하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대위강 동자가 이 개송을 말할 때 부처님의 신비한 힘으로 그 음성이 걸림이 없어서 온갖 세계가 다 듣고 한량없는 중생이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한편없이 모자라고 이러지만은 이렇게 하원경을 갖다가 닥달하듯이 이제 배운 공덕으로, 공부하는 공덕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하음은 계속 이어지죠. 저는 법무사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상스님께서 진짜 창건하셨고, 의상스님이 건일했던 도랑이고, 원효스님께서 주무시던
도량이고 올랐던 원효봉 의상대 서서 만지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 천년의 흔적을 내가 더듬어서 이 시절에 또 다 살고 있구나. 나 왜이래 복이 많노 이게. 그냥 달빛이 없어도 그냥 빛나는 도량이잖아요. 그런 도량. 동화사 역시 마찬가지요. 예. 동화사도 뭐 극달대사 가시고 심지대사 다시 해가지고 동화사 같은 경우는 법상정 계통이죠. 유화사라고 옛날에 했죠. 유화. 법상정 계통으로 유식 법상정 계통인데 이제 겨울에도 오동나무 꽃이 피었다고 여름에 피는 오동나무. 오동나무는 봄에 되면 5월달 되면 보라색으로 꽃이 피고 벽어동 꽃은 7월 백중 무렵쯤 7월 초순께 되면 음력으로 되면 노란 난초꽃 같은 게 피죠. 벽어동 꽃이. 그 벽어동 꽃이 이제 또닥또닥 피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 해제. 매화꽃이 피기 시작하면 겨울 해제. 저는 꽃을 꽃에 죽고 꽃에 산다고 하생하사. 교주에 계신 분들 종치면 들어가고 나오니까 종생종사. 모델은 폼생폼사. 이때 대위강 왕자는 그 부모와 근속과 한량없는 백천은 나육타 중생들이 앞뒤로 둘러서서 법에 듣기 구름같이 허웅에 두려덮여 바람일 선안 장음 왕 여리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서 그 부처님이 법계 채성 청정음 수다라를 말씀하셨는데 예, 세계 바다의 미진수 수다라가 근속이 되었다. 대중들이 경을 읽고 열 가지 이익을 얻다. 저 모든 대중들이 이 경을 듣고 청정지를 얻으시니 이름이 입일체 일체정 정방편이며 지위를 얻으시니 이름이 이구강명이며 바람일박해를 얻으시니 이름이 시연일체세간 예락장엄이시며 널리고 넓히는 수행박해를 얻으시니 이름이 보입일체찰토 무변광명청정견이며 향하여 나아가는 수레박해를 얻으시니 이름이